자, 지금까지 한 내용을 핵심 정리, 총론부터 양도세까지 프린트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샘플로 한번 해볼게요. 오늘 배운 거. 자,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3. 3이에요, 3. 자, 미등기 배웠죠? 미등기로 팔 때는 불이익이 있다. 박스 1. 비과세 및 감면 배제. 안 해주죠? 그 다음 장특공제 및 기본공제 배제. 그리고 미등기는 몇 프로? 70%. 그리고 필요경비 계산공제. 등기되면 3%. 미등기 0.3% 적용하죠. 단 주의하자. 국외는 필요경비 계산공제 안 합니다. 국외 조심해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즉 미등기 양도자산에서 제외하는 경우, 즉 불이익을 안 주는 거. 1. 단기가 아니라 장기. 장기는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해? 잔금 청산 전에 팔았으므로 분양권 전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2번은 법원의 결정, 즉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취득 당시 불가능합니다. 3번,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을 미등기로 팔면 과세하죠? 근데 어떤 주택이다? 허가를 받지 않아, 무허가. 등기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은 미등기에서 제외, 불이익을 안 준다. 그리고 4번, 5번은 왜 미등기로 안 본다?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4번, 취득등기를 아니하고. 5번, 채비지를 환지처분 공고 전에. 그래서 4번, 5번은 뭐다?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미등기로 안 본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월과세와 우회양도. 그래서 우회양도를 무슨 법이라 그래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그래서 이월과세는 누구랑 하는 거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오른쪽은 특수관계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제외. 형과동생. 형과동생. 그 다음 적용 대상은 이월과세는 네 가지만 토, 건, 특, 취득 권리. 그러나 오른쪽은 우회 양도는 과세 대상 전부. 그럼 공통사항은 5년이 아니라 몇년 이내에 양도할 때 10년, 10년, 5년이 10년으로 개정됐어요. 그리고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가족 간의 증여는 증여를 인정합니다. 공제를 많이 받으니까 수중자. 수중자예요. 양도세 납세의무자는 수중자고 오른쪽은 증여자다. 그래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그리고 증여세 처리. 처리는 증여를 인정하니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즉 양도과액에서 공제를 한다는 뜻이죠. 오른쪽은 증여를 인정 안 하니까 환급해주고 끝나. 이 얘기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그럼 이 얘기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왼쪽은 한다. 그 다음 연대납세의무는 없다. 지지 아니한다. 없어요. 수중자가 모든 세금을 책임집니다. 증여를 인정하니까. 오른쪽은 증여를 인정 안 함으로 증여자와 수중자는 함께 책임을 지는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진다. 그리고 동일사항 세 가지. 취득가액, 장특공제 세율은 누구 기준으로 계산한다? 증여자 기준. 그리고 자, 조세부담 감소여부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이월과세를 적용 계산하 계산한 개가 이게 자죠, 그죠? 결정세 큰 경우 적은 경우
적은 경우는 이월 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수용 또는 사망할 때도 이월 과세를 적용 안 합니다. 그러나 오른쪽은 뭐다? 조세 부담이 부당히 감소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다? 수중자의 조세가 증여자의 조세보다 적을 때 이 거래를 부인하고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그래서 이월 과세와 부당예계산 부인은 출발이 증여 후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 부당예계산 부인 2, 저가양도 낮은 가액으로 팔고 고가양수 높은 가액으로 양수하면 양도 차익이 줄어들죠. 그래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걸로 인정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뭘로 계산한다? 시가. 그럼 여기에서 인정될 때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이 3억 이상 또는 시가의 몇 프로 이상?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억 이상 차이 나는 거래 또는 시가의 100분의 5 이상 이럴 때는 이 거래를 부인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시가로 계산한다. 그 다음 밑에 별 부동산에 관한 권리 1호 자산이네. 자 마이너스가 났다. 양도차손 결손금 토지. 그럼 토지와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같은 자산이죠. 그럼 양도차손 결손금은 소득에서 공제한다. 합산하지 아니한다. 포인트는 어디에서 공제한다?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차익에서. 그러면 큰일 나요. 소득금액에서 어떻게 한다? 공제할 수 있다. 합산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 2페이지. 국내 거주자가 토지와 주식은 다른 자산이죠? 결손금 마이너스가 났다. 그럼 소득금액 계산에서 주식은 통산할 수 없다. 이 얘기는 공제할 수 없다. 필수입니다. 그리고 납세지와 납세무자, 거주자. 그래서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를 거주자다. 그럼 비가, 비거주자, 빚자가 들어가면 항상 조심해야 돼요. 거주자가 아닌 자. 그럼 거주자는 국내, 국외 구분 없이 모든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다. 단 주의하자. 왼쪽. 거주자가 국외 거를 양도할 때는 몇 년이 붙어라? 5년. 그리고 비거주자는 국내 소득만 있다. 그러면 국외 소득은 납세할 의무가 없다. 비거주자예요. 왜 없어? 국외 거는 우리가 몰라. 그리고 납세지는 원칙이 거주자는 주소지. 비거주자는 주소지를 못 써요. 소재지 관할 세무서다. 그리고 부가징수. 자, 예정신고는 강행규정이에요. 예정신고 납부입니다. 1번 1호 자산은 말일부터 2개월. 2번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팔았죠. 전자가 들어갔잖아. 전의 잔금은 무효. 그래서 말일부터 2개월은 허가일. 해제가 되면 해제일. 전자가 들어갔을 때. 자, 부담부 증여는 말일부터 요것만 3개월이에요. 3개월. 그래서 예정 신고 납부를 안 하면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4번. 예정 신고 납부를 하더라도 뭐는 없다? 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다. 강행 규정입니다. 신고 납부를 하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땡. 받을 수 없다. 안 하면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5번은 당연한 얘기고. 자, 6번.
예정신고 납부를 할때 납부할 세액은 양도 차익에서 공식 물어보고 있죠? 장특공제와 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뭐를 곱한다?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한 금액을 뭐다? 산출세. 이 과정을 신고 납부한다. 그 다음 7번.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대상 2번 이상 합산하여 신고를 하여야 한다. 합산하여. 그래야 세율이 높아지죠. 예정신고하여야 한다. 만약에 합산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확정신고를 다시 해야 됩니다. 자, 확정신고. 그래서 항상 확정신고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말일. 그래서 예정신고를 한 자는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옳은 지문. 그러나 엉터리 신고하면 확정신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외. 가산세가 붙으면 정부부가 보통징수 10%, 과소신고 20%, 무신고 40%는 사기부정. 이게 신고불성실 가산세. 그러나 납부지연 가산세는 1일마다 붙어요. 1일 지연 일수에 따라 10만 원당 25가 아니라 21호. 21호 수정해 주세요. 0.0, 22, 25가 아니라 22. 자, 분할 납부는 얼마 초과? 1,000 초과. 신청은 납부 기한인데 분납 기간은 2개월. 그다음 5번. 예정 신고 납부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됐네. 예정에 붙었죠? 그러면 확정신고와 관련해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예정에 부과됐다면 이중부과 금지. 부가세는 농특세 20%인데 납부세액 하면 안 돼요. 감면세액. 감면받으면 양도세가 없어. 그 중에 20%는 농어촌특별세를 양도세와 함께 납부를 해야 됩니다. 감면세액. 자, 그리고 국내, 국외 비교해야죠? 자, 국내는 거주자. 거주자는 납세무자가 되고. 그 다음, 거주자가 국외 거를 팔았을 때는 몇 년이 붙어야 돼?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 그 다음, 과세 대상 차이 딱 하나. 임차권, 국내 거는 등기돼야 돼요. 그러나 별, 등기되지 않는 임차권도 과세 대상입니다. 국외 거는 등기불문. 양도 차익. 국내 거는 원칙 실거래가액. 없다. 확인이 안 되면 추계 결정. 그럼 추계 결정하면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해야죠. 그리고 다른 나라 거는 원칙은 똑같아.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안 되면 시가라고 하고. 그 오른쪽은 필요경비 계산공제. 국외는 안 해줍니다.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국내만 해주는 겁니다. 국외 X. 필요경비 계산공제 시기 어떻게 돼요? 취득 당시 기준시가 물건별 공제율 3%. 미등기되면 0.3. 필요경비 계산공제 공식 취공. 취득 당시 기준시가 물건별 공제율. 이렇게 배웠어요. 과세표준. 장특공제를 적용합니다. 그러나 국외 거는 배제 안 해줘요. 물가상승분. 그러나 기본공제는 해줍니다. 국외 거. 장특공제를 배제합니다. 그럼 세율은 국내 거는 되게 복잡해. 그러나 다른 나라 거는 비례세율을 안 쓴다. 무조건 6에서 45, 70% 적용 안 해요. 그리고 분납은 가능하다. 물납은 불인정. 동일하죠? 자, 밑에 별. 국외자산에 양도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양도세를 과세했네. 그럼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서 그 납부했거나 납부할 국외자산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한다? 세액 공제하는 방법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중 하나를 어떻게 한다?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없다. 그 다음.
자, 국외. 양도 차익은 양도가 여기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국외권은 필요경비 계산공제 안 해줍니다. 그 다음, 별 하나 더 붙여. 외화를 차입합니다. 차입해서 해외 부동산을 취득했죠? 그 양도해. 양도합니다. 그다음 환율 변동으로 환차익이 생겨 이익 났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소득에서 제외한다. 절대 포함한다 그러면 안 돼요. 왜? 떨어질 수도 있으므로. 외화를 차입해서 부동산을 취득해서 팔았다. 환율 변동으로 환차익이 일어났다. 환차익. 그럼 환차익은 소득에 포함했으면 제외를 시켜야 돼요. 떨어질 수도 있으므로.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돼요. 참,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궁금하네요. 자, 그럼 이제 좀 개정된 거두 가지만 알고 가자고요. 자, 조세 총론 프린트. 이거 한 장짜리 있잖아요. 그 총론 프린트. 맨 처음에 배울 때. 앞에는 뭐다? 핵조세 총론 핵심 정리. 뒷면을 보라고요. 이 페이지. 뒷면을 보면 세목별 과세 요건과 납세 절차라고 나왔어요. 이거를 저 세금의 종류,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입니다. 이렇게 쭉 나왔잖아요. 이게 기본이야, 기본. 근데 여기에서 3번 재산세에서 봐요. 세율에서. 자, 3번 재산세 쭉 옆으로 와서 세율 코트잖아요. 재산세, 세율, 합산 나는 토지는 3단계 초과납입니다. 건축물은 0이요. 주택은 이게 3월 개정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자, 종전에는 어떻게 해서 재산세 세율 별장은 4%. 이외의 주택은 초과누진 0.1에서 0.4 초과누진이잖아요. 근데 이게 개정됐어요. 이게 없어졌어. 삭제. 그래서 별장도 초과누진으로 갑니다. 이게 없어졌어. 이게 무조건 출제되는 거예요. 3월 13일 날 개정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종전에는 재산세, 별장은 4%, 옳은 지문. 그런데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면 틀린 지문이에요. 삭제돼서 별장도 일반주택처럼 과세합니다. 아, 요즘 시골에 조그만 별장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별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거를 매년 4%로 계산하니까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별장도 4%로 과세하지 않고 일반주택처럼 계산한다. 이제 우리가 기출문제 풀때이 개정된 법으로 풀어요. 그래서 일단 살짝 고쳐야지. 3번. 주택, 별장 4% 지워야지. 주택은 전부 뭐다? 이외가 없어. 4단계 초과누진. 0.1에서 0.4, 4단계. 별장을 포함합니다. 별장을 포함한다고요. 그래서 이한 장짜리를 잘 봐야 돼요. 다섯 개 옆으로 가는 전체를 보는 눈을 길러야 될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수없이 봤을 거예요, 수없이. 잘 봐줘서 오늘 배웠잖아. 5번, 양도소득세. 자, 양도소득세 보자고요. 1번,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미등기 70. 1년 미만은 50. 주조부는 70이죠. 주가 뭐다? 주택. 조가 뭐다? 조합원 입주권. 분이 뭐다? 분양권.
그럼 3개를 뺀 나머지는 50, 상가.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 단, 주택,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은 60. 그럼 2년 이상은 6에서 45, 8단계. 단, 2년 이상 보유한 분양권은 기본 세율이 없어요. 60. 그리고 비사업용 토지도 2년 보유하면 16에서 55, 8단계. 자꾸 보면서 하는 수밖에 없네요. 자, 그럼 오른쪽. 예정신고납부. 자, 1, 2번. 오른쪽. 제일 끝에. 말일부터 2개월. 단 부담부 증여는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그리고 확정신고는 다음에 5월 한 달. 4번. 양도 차익이 없거나 손해가 나더라도 신고해야 된다. 자, 징수. 자, 징수입니다. 세금을 무신고합니다. 그럼 정부가 결정해서, 아, 저, 좌우간 징수는 알린 날로부터 며칠이다? 30일입니다. 30일, 60일 하면 안 돼요. 알린 날로부터. 자, 이렇게 봐주시고, 그 다음 이제 단계가 여러분들이 취득 세 아닙니까? 그죠? 자, 찾기도 힘들어요. 그죠? 찾기도 힘들어. 취득세 핵심 정리 나왔잖아요. 그럼 어디를 한번 봐볼까요? 중과세율. 취득세 핵심 정리. 주택 중과세율 이런 것도 다 이제 앞으로 개정 아닙니다. 이거 확정되진 않았어요. 지금까지. 쭉 봐주 취득세 보면 이제 50%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거를 잘 봐줘야 되는데 걱정되네요. 자, 일단은 잘 봐주시고 근데 3페이지에 보면 자, 취득세 프린트 3페이지,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나와 있죠? 자, 하나만 가르쳐 드릴게요. 자, 거기 빈 공간에 남아 있잖아요. 개정된 거. 자, 사치성 재산. 요거 하나만 딱 적어 놔요. 자, 우리가 사치성 재산을 취득합니다. 1월 16일자 프린트예요. 1월 16일자 프린트. 취득세 핵심 정리입니다. 취득세 핵심 정리라고요. 밑에 표준세율, 주택 중과, 주택 증여. 근데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중과합니다. 하나만 적어 놓으라고요. 어떻게 중과한다라고 배웠어요? 표준세율에 몇 프로를 더한다? 8%. 이렇게 중과하잖아.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면 뭐다? 중과한다 배웠어요. 8%. 그럼 8%는 어떻게 한다? 표준세율에 중과. 기준세율의 몇 배를 더한다? 4배. 4배. 8%.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면 표준세율의 8%. 8%를 법조문으로 어떻게 풀어? 중과 기준세율의 4배. 2%의 4배니까 8%지. 그럼 우리가 사치성 재산의 종류는 뭐다?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이 있었어요. 2회를 취득하면 표준 세율의 4배를 더한다. 일명 어떻게 배웠죠? 옛날에 별, 꼴, 고, 고, 고.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면 표준 세율의 4배를 합한다. 근데 이번에 개정법에서 별장은 없어졌어.
시골에 조그만 별장이 있으면 팔포로로 준 거니까 안 된다 이거지. 요즘은 시골로 많이 내려가서 별장을 짓고 사는 인구수가 계속 늘어나니까 별장은 삭제됐습니다. 삭제되고 재산세에서 세율도 어떻게 된다? 일반주택처럼 이렇게 계산한다. 아주 중요한 용어예요. 그래서 취득세에서 이거 이제 요약집 나오면 별장이 없어집니다. 사치성 재산은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이다. 별장 없어졌다. 그럼 별장은 뭐다? 표준세율로 과세를 합니다. 표준세율로 과세를 하고 나머지는 중과세율 이렇게. 그리고 취득세는 표준세율로 과세를 하고 그다음 재산세는 역시 중과세를 안 하고 표준세율로 과세를 합니다. 0.1에서 0.4 이런 식으로 법이 바뀌었다. 수없이 법이 바뀌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시험에 나온 것만 해야죠. 미주알, 고주알 다 알다가는 세법 때문에 망칠 수가 있다. 자, 기본서 다시 한번 갑니다. 112쪽 한번 봐요. 자, 기본서 112쪽, 양괄호 1번. 자, 사치성 재산. 사치성 재산 나와 있죠? 자, 다섯 개 나왔잖아.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별장을 지워. 별장 지우세요. 그래도 네 가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중과한다? 세 번째 줄. 표준세율과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합한, 즉 8%를 합한 세율로 중과세한다라는 얘기예요. 뭐 빼고? 별장 빼고. 오른쪽. 그럼 별장은? 오른쪽. 별장은 무슨 세율로 과세한다? 표준세율. 중과 안 합니다. 바뀐 지 얼마 안 됐어요. 오른쪽 별장 딱 X. 표준세율로 과세한다고요. 그럼 취득세가 바뀌었으니까 뭐도 바뀌었어, 이제? 재산세도 중과를 하면 안될거 아니에요? 재산세도 중과를 하면 안 된다. 189쪽. 자, 189쪽. 주택. 자, 개정전은 별장은 4%. 이거 지워요. 삭제. 표준세율로 갑니다. 189쪽. 별장 4% 틀려요. 표준세율 2번처럼 간다고요.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4, 4단계. 그래도 이번 시험에 한 문제 가르쳐 줬어요. 별장. 취득세 중과 안 한다. 재산세도 4%로 중과 안 한다. 표준세율로 과세해야 한다. 개정법. 최근에 개정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다음 코스에는 여러분들하고 이제 그동안 출제된 주요 기출 문제를 갖고 해설이 들어가네요. 그때는 이제 개정된 세법으로 기출 문제를 해설하고 그게 끝나면 이제 요약 강의가 들어가죠. 요약 강의 요약집 보고 이제 개정된 세법으로 여러분들이 이론 정리를 마무리하게 되겠네요. 좌우간 기본서 보느라고 수고 많았다. 그래서 바쁘신 분들은 이거를 꼭 봐야 돼요.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쭉 봐주시고, 이해가 안될 때는 어떻게 하나? 기본서를 찾아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좌우간 여러분들 날씨가 더워지고 있네요. 자, 건강에 유의하시고, 화이팅 하기를 바라면서 심화 강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